신기하고 재미있는 기득기득 실험실의 장이야 기동찬. 오늘은 또 크크쌤의 어떤 특명이 기다릴까? 재밌겠다. 오? 뭘 끓이는 거야? 먹는 거야? 이건 물이야. 어? 물이 끓기 시작했어. 크크쌤이 물이 끓으면 부르라고 하셨잖아. 크크쌤! 물이 끓어? 그럼 거기 컵을 주전자 김이 나오는데 덮어볼까? 조심조심. 이런 실험은 어른도 함께 했을 때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크크쌤이랑 같이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풍선을 컵보다 조금 크게 불어볼까? 다 불었어요. 그럼 물이 끓으면서 나온 김으로 컵이 뜨거워졌거든. 풍선을 컵 위에 놓고 컵을 얼음에 놓고 살짝 누르고 있어. 우와, 풍선이 컵으로 저절로 빨려 들어가. 정말 신기해요, 크크쌤. 우와. 어떻게 된 거예요? 신기하지? 풍선이 왜 컵으로 들어갔냐 하면. 키득키득 간단 뉴스입니다. 컵이 뜨거워지면 컵 안에 공기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고, 풍선으로 막은 컵이 차가워지면 공기는 움직임이 적어져서 자리를 적게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밖의 공기들이 풍선을 밀어넣은 거죠. 이상 키득키득 간단 뉴스였습니다. 작게 자른 신문지 조각이 들어있는 유리병이 있고 풍선이 있지.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실험이에요? 어떤 실험인데요? 방금 봤던 것보다 더 신기한 거예요, 크크쌤. 자, 한 사람씩 물어보라고. 뭐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실험이지. 비슷하다고? 자, 오늘의 특명이다. 신문지가 된 유리병에 풍선을 쏙 들어가게 해보라고. 아, 왔다! 벌써? 벌써? 아까도 컵 안에 공기를 뜨거워지게 했잖아요. 그랬지. 바로 신문지. 신문지는 불에 타잖아요? 불이 나면 뜨겁고. 이야, 대단하다. 역시 장이야 누나는 짱이야. 그러니까 병 안에 신문지를 태우는 거야. 내가 볼 테니까 어디 해보라고. 불이 필요한 실험은 꼭! 어른하고 같이 하라는 크크쌤 말씀. 크크. 맞았어. 그럼 잘들 보세요. 짱이라고 한 거 취소. 풍선이 뜨거워서 터졌잖아. 그럼 다들 오늘의 특명 다시 잘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 신문지에 불을 붙이면 병 속 공기는 뜨거워지지만? 풍선은 뜨거우면 녹아서 터지잖아. 그러니까 풍선을 뜨겁게 하면 안 되고? 그렇다면 차갑게?